참고 네이버 수익구조 2에서 매출 시뮬레이션을 좀 더 상세하게 동접자 수 5천, 1만, 2만 명을 기준으로 잡아봤는데요. 매출 시뮬레이션 동접자 5천에서 최고 6천에서 지만 5천을 잡고 평균 16,000 잡으면 결제 퍼센트는 3.5% 잡았습니다. 그리고 예상 결제 비율을 5% 잡으면 앱은 목표액은 2만원대로 보고 있고요. 자, 1년, 뭐 2년, 3년, 뭐 최종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보통 보겠습니다. 동접자 첫 달 서비스 할 때 동접자 수가 3,000, 3,500, 4,000, 4,500, 5,000, 5,500, 6,000. 근데 7개월 차 부분에 거의 통계를 보면은 가장 최고치고 그 위에 다시 줄어드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7개월 차 최고치 6,000을 찍고 5,800, 5,700, 5,500, 5,400 줄어드는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. 올 액티브 유저 에 대한 부분은 45,000, 52,500, 네, 곱했을 때 이렇게 잡고 있고요. 그래서 9만 명, 구매 유저는 퍼센트로 따지기 때문에, 여기에서 뭐 16,000원, 그래서 2,520만원, 2,940만원, 셋째 달은 3,360만원, 해서 일곱째 달은 5,000만원이 넘게 됩니다. 근데 요게 1년이고 2년째는 이제 이런 수는 더 줄어들겠죠. 5,300, 5,200 줄어들고 3년째는 5,000, 4,900명 이렇게 줄어드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예상 매출액은 7,900만원, 뭐 7,500만원에서 최종 3년 합계는 24억 9,20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동접자 수 5,000에 대한 거고요. 동접자 수 1만 명으로 이 안을 보게 됐을 때 최고 동접자 수를 최고 동접자 수를 12,000명. 하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1만 명을 잡고 그래서 첫 달 6,000명, 7,000명, 8,000명, 9,000명, 1만 명, 11,000명, 12,000명. 7개월 차에 12,000명. 최고치로 잡고요. 동접자 수에 따른 월 액티브 유저가 9만 명, 그래서 월 구매 유저 수는 3,150명 가격에서 5,000만원, 5,440만원, 첫 두째 달, 셋째 달에서 일곱째 달에 1억을 찍게 됩니다. 그리고 2년치, 3년치에서 매달 1억 5천 이상씩 찍게 됩니다. 그래서 총 매출액은 49억 8,420만원의 매출이 되는데 동접자 수 1만이고요. 또 2만으로 늘렸을 때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죠. 99억 6,840만원, 거의 100억을 찍게 됩니다. 그래서 동접자 수가 2만 명일 때 3년에 100억 찍게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동접자 수가 많죠.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거는 본인이 어떤 넷마블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번 만든 그 카페랑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조합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. 예상 매출액에 대한 어림칩만 좀 보자는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. 네, 그럼 매출 시뮬레이션 상세 내용 수익구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